안녕하세요. 번개탄에 고기를 구워 먹었다 저자 이수연입니다. 번개탄에 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제가 직접 겪은 에피소드인데요. 한 번은 남편이랑 이제 차박을 가게 됐어요. 가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, 집안에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번개탄과 화로가 나온 거죠.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척척 찾아내더니 차에 싣고 같이 차박을 갔어요. 그리고 그 번개탄에 고기를 구워 먹는데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. 너이 번개탄 너가 산 거지? 제가 찔려서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. 그 번개탄은요, 사실 제가 과거에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 위해서 사놓았던 거였거든요. 남편이 그걸 알고도 여태까지 모른 척 해줬던 거죠. 그 뭔가 죽으려고 산 번개탄과 그걸로 고기를 구워 먹는 아이러니함, 삶과 죽음의 경계, 그런 특징들이 좀 저에게 깊게 와닿아서 제목이 번개탄에 고기를 구워 먹었다로 정해졌던 것 같아요. 죽음과 삶에 대해서 저는 사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. 특히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게 해요. 인간이 태어나서 한 번쯤은 죽어야 하는데, 어떻게 해야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,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지만, 결국 오늘을 잘 살아가는 게 죽음을 잘 맞이하는 방법이구나 싶었어요. 그래서 이 책에는 죽고 싶지만, 그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 누구보다 잘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. 삶과 죽음의 그 사이가 모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사실 제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도 우울증이라는 요인이 컸는데, 앞선 책들은 이런 우울증에 대한 증상이나 나의 마음, 과거에 상처받았던 것,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. 제 경험들. 그런데 이번 책 같은 경우에는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아픔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가, 죽음을, 삶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담겨 있어서 제 현재가 담긴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언젠가는 과거, 현재, 미래 그 모든 걸쓸수 있는 작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제가 20대 후반이라고 해서 뭐 20, 30대가 읽었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정말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,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아보고 싶은 사람,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 본 적이 있는 사람,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힘든 감정들을 조금이라도 겪어봤다면 아마 제 책이 굉장히 공감되고 위로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책에는요, 삶과 죽음이 무겁지 않고 시니컬하게, 그리고 때로는 위트 있게 담겨 있습니다. 읽다 보면은 같이 좀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, 또 때로는 같이 픽씩 웃을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런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과 비슷한 단어와 문장을 찾게 되고, 또 위로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저는 이게 무심한 위로라고 생각합니다. 꼭 껴안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만이 위로가 아니라, 때로는 뭐 괜찮잖아,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위로가 담긴 책입니다. 그러니까 꼭 함께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